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득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 교회를 통해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적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아픈 문제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오래전 이 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신 것처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충만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의 기쁨과 구제의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